얼마나 혹시 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돈 얼마 버냐고요? 네. 5월부터 11월까지 한 50억 정도? 네. 50억이요? 네. 완전 제로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내부에 뭐 저희 총괄 이사님이라든지 CTO 분이라든지 핵심 관계자들 잘 소집해가지고 네네. 일정을 몇 개 지키려고 드릴게요. 너가 진짜 이렇게 가져온다? 난 투자할 의향이 있어. 저 완전 낙천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들은 저한테 다 불가능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진짜 확신하는 건 저 같은 대가리 꽃밭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까지 매 순간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어요? 늘 제가 하는 생각이지만 광고주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크리에이터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시청자들도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일조를 하고 싶고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유튜브를 친구랑 같이 시작을 해서 좀 잘 돼가지고 그게 100만 넘는 채널까지 됐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더 확장해서 지금 현재는 9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유튜브 채널을 또 활용해서 몇 가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법인회사의 대표 30살 권기준입니다. 와 근데 유튜브 네. 채널을 하나를 100만 키우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쉽진 않죠. 근데 그거를 9개나 하시고 거기다가 또 사업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실 것 같은데 네. 얼마나 혹시 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돈 얼마 버냐고요? 네. 제가 사실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분리해놨던 사업자를 이제 다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최근에 5월에 했어요. 그래서 5월부터 11월까지 매출이 대충 한 50억 정도? 50억이요? 네. 아 그럼 6개월 정도에 50억을 버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혹시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유튜브를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느끼는 생각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다른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는 게 아니고 저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바로 영상 끝나자마자 링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간대. 혹은 이 사람이 먹은 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쇼핑몰이에요. 특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쇼핑몰이고 네. 오프라인은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고요. 일단 크리스마스 제가 1년 내내 크리스마스에 환장해 1년 내내 제 배경화면 이거예요. 약간 해리포터 속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의 와인바를 지금 4개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돈이 좀 꽤 들 것 같은데 네. 그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혹시 집안이 좀 금수저셨나요? 아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금수저는 절대 아니고 집에 도움을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었고 완전 제로에서 핸드폰 가지고 다이소에서 삼각대 사가지고 새벽에 비는 연습실을 빌려가지고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진짜 막 밤새서 편집하고 막 삼각김밥 먹으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구독자가 200명이었어요. 사실 다 지인들. 그냥 지인들한테 구독 좀 해주세요 막 그랬었던 교회라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있어요? 일단 오늘은 네. 촬영 있고요. 네. 뭐 미팅 3개 정도 있고요. 피드백도 있고요. 뭐 저희 오프라인 매장도 들려야 되고요. 제가 하는 모든 사업체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 안에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계속 체크하는 거죠. 하루하루. 제리야, 산책가? 산책할 거야? 강아지랑 같이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기 때부터 같이 출근을 시켜서 얘는 회사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자기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근데 회사가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인가 봐요. 네, 회사 근처로 제가 이사를 왔죠. 출근 완. 좋아? 이게 다 일반 대표님들 자리여서 다르네요. 네, 원래는 방에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아직 실무에서 빠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같이 일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일정은 뭐예요? 면접부터 봐야 돼요. 9시 40분 8시 40분에 오늘 상품을 만들고 또 지자체들과 이제 그럼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요? 기존에 하는 풀보다 더 넓어진 게 있나요? 경험이 많아진 거 외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미팅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메뉴판 티오더라는 게 있는데 이 대표님이 한 회사 창업한 지 한 4년 됐나? 4년 만에 회사 밸류가 1,500억이 됐거든요. 엄청 대단한 대표님이에요. 진짜 전설이라고 불리는, 레전드라고 불리는 대표님인데 제가 외식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사업에 대한 조언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점심 식사 겸 미팅 겸 앞으로 콜라보 할 일도 꽤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차 되게 좋은 거 타시네요. 개인 리스를 뽑았습니다.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 차를요? 네. 왜냐면 차로 모든 게 평가당하잖아요. 그럼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약간 보이는 게 싫은데 이 차는 왜 사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진짜 열심히 나름대로 한 일을 했는데 한 7년 정도를 저한테 주는 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번 돈 회사에 전부 다 재투자했고 내 자산은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에 아 뭔가 그래도 하나 선물은 주자. 결과물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 했어요. 안 늦었다. 아씨. 안녕하세요. 회사가 진짜 좋네요. 월세가 2억이래요. 정치직하세요. 아, 진짜로. 나 계속 그래도 문자 보내야 되나. 아,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아는 유튜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네. 막 드림 이런 필요한 거 있으면 해달라고 쫄라요. 네. 해주잖아요. 던질 게 두 개 더 있어가지고 해야지. 두 개 더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표님이 이런 부탁을 많이 해요? 그 부탁만 하는 거 같아요. 해주는 거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기동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 하고 싶은 거를 꼭 하는 거. 근데 성공하는 대표들의 기본적인 부분이 하고 싶어하는 걸 꼭 하시는 거 같아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티오더 쓰고 있잖아요. 쓰니까 지금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인건비 주는 것도 그렇고 뭐 로스 주는 것도 그렇고 편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티오더를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파격적인 가격에 좀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티오더가 어느 정도 정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의 프로모션을 열어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형 제 사업에 동의가 돼요? 제가 하려고 하는지 이... 어찌 보면 너가 지금 유튜버에서 뭐 제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숙박권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데를 홍보도 해주면서 컨텐츠도 나오면서 시청자들한테 뭔가 득이 되는 걸 지금 너가 많이 하고 있잖아. 난 솔직히 이게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 너는 검증을 했고 숫자를 보여줬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이건 의미가 없다고. 넌 벌써 그거 검증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 내재화. 그래서 지금 CTO 뽑는 거에 전 머리가 다 쏠려 있거든요, 완전. 형이 저라면 판단을 안에서는 막 해준다고 해요. 막 지금 하고 있어? 네. 거기 헤드급들이랑 이제 막 계속 했었어요. 무조건 하라고. 네? 그렇게 해준다며? 아, 그래요? 난 무조건이에요. 그럼 그쪽이랑 뭔가 투자를 같이 하자.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하자. 별도 법인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너가 그렇게 개발도 해준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이쪽 영역에서 나도 되게 높게 보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그래도 너의 사업이 진짜 워킹 된다는 걸 느낀 것 같아. 너가 진짜 이렇게 만약 가져온다? 난 투자할 의향이 있어. 아 진짜요? 진짜 그렇게 된다면 개발적으로 안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아 진짜 너무 잘 먹었어. 팀으로 많은 걸 얻어갔네요. 네, 다 뽑아가야 돼요. 왜냐면 너무 바쁘고 시간이 돈이니까 어쨌든. 형 저 이거 필요했는데. 그거밖에 없어 지금. 달라이 주실 거예요? 웨이팅을 또 해달래요. 웨이팅까지 해달라 그래요, 거기다. 오예! 그 고객센터에다 얘기해서. 네. 고객센터에다 번쩍된 대표 지시 이렇게 써놓을게요, 같이. 아이. 형, 감사해요. 고생했어요. 이거. 웨이팅 기능 있는 걸로. 오케이. 바로 직원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 빨리 바로 신청하라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그 플랫폼 고사상 권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연락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네. 저희가 운영은 하는데 개발에 대한 네. 리소스가 없으니까 그 저희랑 네. 그렇게 단순히 건건이 개발보다 조인트 벤처를 하든가 해서 목적성을 아예 같이 하는 거죠. 네. 법인을 뭐 같이 운영하든가. 아, 되게 딥하게 생각하셨구나, 그쵸. 진짜. 그쵸. 제가 내부에 뭐 저희 총괄 이사님이라든지 CTO 분이라든지 핵심 관계자들 잘 소집해가지고 네네. 제가 일정을 몇 개 들키려고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쉽지 않았어. 아, 내가 인정한다는 게 지금. 돌아왔다! 돌아왔다! 살아갈 때 원래 이런 모습으로 하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와놓고 지금 이러니까 현타가 살짝 오는데 이게 제 일상이에요. 누나, 예? 여기 어디야? 한번 들어가보자고. 그래. 탐지 코끝나미 막부로 한번 들어가보자고. 그래. 이거 한번 해, 이거 한번 피싱. 원래 그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앞에를? 아, 저도 진짜 현타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일단 빨리 해야 돼가지고 자, 아직은 이렇게 우리 맛보심 있는 친구들 아, 그리고 팀에서 제공해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이렇게 부수기 받았어요. 아, 뭐 여튼 될 거 같아. 컨택 포인트가 다 생겼고 번호 준대. 자주 먹었는데 또 가시는 거예요? 네, 또 먹어야 돼요. 사실 이게 이면인데 지금 저 사실 좀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아까 전에 미팅에서 먹었잖아요. 또 먹어야 된대요. 제가 이제 먹는 촬영인지 몰라가지고 아, 근데 또 형이 밥 사준다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촬영한 가게에 팬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강남에 어디 가면 막 제 사인 걸려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맛없게 먹었는데 사인 해달라고 그러면 좀 난감해요. 왜냐면 사인이 어쨌든 내가 맛있게 먹었다는 증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안 해줄 수도 없고 난감하네. 네,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맛없을 때. 아니면 이거 소스 무조건 살릴 거면 이제 촬영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그 오늘은 촬영이 망한 거고 촬영 좀 실패해서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촬영이 잘 안 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맛집을 가는 컨셉이니까 맛집을 가야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뻥을 못 치다 보니까 맛은 있는데 진짜 이제 개쩐다라는 게 좀 없어서 이럴 땐 사실 날려요 영상을. 폐기를 해요. 왜냐면 진짜 맛있는 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다음에는 어떤 일정 가시는 거예요? 면담할 일이 좀 있어서. 전 체력을 비축해야 돼요 이제부터. 왜 비축해야 돼요 체력을? 이제부터가 이제 감정 소모를 많이 해야 되는 일들. 이제 제가 화낼 타임. 아니 이게 굳이 일부러 화를 내진 않지만 잘못된 걸 확실히 얘기를 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웃기는 게 불만이 많아 보인다 는 거거든. 일단 그게 뭔지가 중요한 것 같고. 미팅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고. 근데 아까 분위기가 좀 심각해 보이던데 잘 해결됐어요? 뭐 해결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해결 과정. 이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피드백이요. 피드백이 어떤? 영상 이제 업로드 되는 거를 편집 검수, 업로드 되기 전 최종 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직접 하시는 거예요, 기동님이? 예전에는 제가 편집도 했고 기획도 직접 했고 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꼼꼼하게 했는데 지금 바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분배와 일임을 좀 했고 근데 이제 가끔 채널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 제가 느꼈을 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봅니다. 왜 이렇게 꾸미고 있냐면 최종 언니를 하면 지금 이 예고가 있는 이유가 뭐야? 뭐가 영상 유형이냐고.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들기 위함 아니야? 네. 지금 기대가 돼? 봐봐, 한번 봐봐. 이거 기대되나 한번 봐봐. 안 돼, 이거. 기대가 되려면, 와, 이거 끝에 어떻게 될까가 너무 궁금해. 우리가 면접 볼 때, 이렇게 편집해놓으면 진짜 한 명도 안 뽑아. 기술은 좋아, 빨라. 근데, 재밌는 영상을 재미없게 만들어놔. 사실 편집 실력을 하면 지금 진짜 못하는 편집이야. 이런 자기애 넘치는 영상은 그만해야 돼, 이제. 필요 없어. 이게 다 필요 없어. 이거 산 찍는 거 다 필요 없어. 기획을 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이 컨텐츠를 통해서 예보링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있으면 되고 그 목적이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목적이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랑 부딪히면 더 좋아. 거기서 그럼 갈등이 생기거든. 그러면 거기 몰입력이 더 생겨. 원앙 소리가 재밌어 아니면 식스센스가 재밌어? 그 뭐야? 뭔 소린지 알겠지? 이거 절대 지금 조회수 절대 유지 안 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것도 봐줘? 아니요. 이거 보지 마. 네. 더 심할 것 같지? 네. 수고해. 이렇게 좀 빡세게 피드백 받으면 어때요? 도움이 되죠. 어떤 점이 도움이 돼요? 듣고 그대로 말대로 실행하면 조회수가 잘 나와요. 이제 다음 일정은 뭐예요? 다음은 이제 그 제가 하는 술집에 술술이라는 데가 있는데 갑자기 몇 번째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한 메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체크하러 가요. 시연하러. 오자마자 제 패턴이 몰라. 매출을 일단 봐요. 아 매출 확인하시네. 이거를 집착 수준으로 계속 봐요. 야 너네 우리 감바스 맛 알지 원래? 어 우리 회사 최고의 복지 술술 메뉴 시연하기. 민고 외국어 시원 안해도 여기 술집 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원래는 포차였는데 와인바로 좀 바꾸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는 와인바인 거예요? 이제 와인바로 바뀌어요. 조금 조금씩.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지를 봤었어. 어 케이크 들고 온 커플 알아. 나 기억해. 이런 오빠가 선물 힘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대. 이런 선물 자주 받으세요? 오면 자주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메뉴 시연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한 맛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해놓은 맛대로 계속 맛 유지를 하는 게 문제예요. 아 오랜만이다. 제가 이게 맛이 없어져서 한 번 못 팔게 했거든요. 오늘로 결정 나는 거예요? 다시 팔지 안 팔지? 다시 팔지 안 팔지. 아 진짜? 간이 약하지? 그전에도 자극적인 면 없지? 그러니까 겉에만 살짝 미스물이 한데 그 본질에 그 찌는 맛이 없어. 이걸 찍어놨지. 그 원래 맛이 아니야 그치? 찍어 먹어도 여름이야. 안에 바쁜지 물어봐. 지금 할 거 급한 거 없으면 동현이랑 같이 나와봐봐. 둘 다. 원래 맛보다 훨씬 싱겁지 않아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얘네 둘도 다 똑같으니. 그치 이게 그냥 감바스 기준으로 싱겁진 않은데 원래 맛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않아? 그 이유가 뭐야? 이걸 참 팬네 왜 딱 같은 거야? 팬네 뭐? 이게 정상 팬네. 먹고 싶은 거 같은데.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왜 바뀐 거야?
생각한 대표님의 장점. 장점이요? 실행력. 실행력? 생각하고 말하고 바로 하고. 장난기만하고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이 깊어요. 은근 따뜻해. 그러니까 약간 친다네라고 해야 되나? 대표로서 내년, 뭔가 내년 추석 때 고기를 줘요. 아니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죠? 아, 죄송해요. 같이 일한 지 5년 차인데 뭔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뱉은 말을 뭔가 실현시켜. 실현시켜. 대단한 것 같아. 일단 나 간다. 먹은 거야? 나 먹어볼게. 지금 가시는 미팅은 누구 만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성태기 형 같은 대표님들인데 아까처럼 그런 비슷한 자리예요. 근데 조금 더 아까보단 캐주얼한 자리? 그 대표님들과의 좀 미팅 자리인데 네. 옷을 좀 편하게 입으셨네요. 네, 아마 저 빼고는 제가 예상컨대 다 정장 입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 갖추지 않는 정도만 아니라면 왜냐면 스티븐 잡스도 맨날 청바지에다 검정 입고 다니는 거 맨키로 스티븐 잡스 덕분에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 얘기를 꺼낼 수가 있으니까 의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실력과 그래서 뭐 기존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틀에 박힌 룰들을 최대한 다 없애려고요. 예를 들면 수직적인 회사 구조, 수직적인 문화, 조직 문화 그런 것들이 일하는데 되게 방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콘텐츠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딱딱하거나 무섭거나 수직적이면 콘텐츠가 재밌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본인 스스로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대표님의 장점이나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제 장점이요? 네. 저는 그냥 한 것들? 하는 거? 재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일단 해요.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면 경험이라도 남아요. 실패라는 경험이라도 나오면 그 실패라는 경험을 활용해서 또 그 다음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별로 없어요. 일단 하자 이런 네. 마인드. 왜냐면 내 인생은 아직 내가 가려면 아직 70년 남았는데 지금 내가 유튜브 망한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망한들 어쨌든 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이걸 통해서 지금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거면 더 많은 경험을 주저하지 말고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저 완전 그 대가리 꽃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낙천주의자예요. 근데 낙천주의자들이 세상을 바꿔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현실로 따지면 내가 이 자리까지 지금 와서 이 방패문이 달린 차를 타고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5년 전 시점에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네. 현실주의자들은 저한테 다 불가능이라고 하죠. 결국은 했잖아.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사실 오늘만 봐도 아침부터 정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가끔은 지치거나 이럴 땐 없어요? 네. 전 진짜 하루하루가 엄청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내가 만나기 정말 어려운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거 또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 감사한 마음을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실 사람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 감사함을 놓치는 순간 내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거만해지고 사람이 안일해지고 그 순간 사업체는 망한다고 봐요 전. 그래서 늘 겸손하고 좀 이렇게 물론 제가 막 이렇게 싹싹하고 겸손해 보이진 않는데 근데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아 여기 왔다. 도착한 거예요? 네. 오이씨. 다 누구 차예요? 그 대표님들 차예요. 아. 저분 누구예요? 대표님 조조칼국수 대표님. 아 진짜? 대표님 어 차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지 차가 뭐가 중요해. 다 명품이, 다 명품이잖아요 지금 다 명품이잖아. 너는 얼굴과 몸매가 명품이잖아. 사람이 명품이 중요하지. 두 분 엄청 친하신가 봐요. 어 뭐 기동이 저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형님 네. 형님 형님 하지? 안녕하세요. 형님 의상이 오늘 아니 이건데요? 바로 이게 뭐예요 형? 팬텀인데 팬텀? 한번 타보세요. 타봐도 돼요? 대표님 앞에랑 완전히 분리가 있네?
우와. 출고가가 13억이래. 13억? 어. 얼마 안 해. 기동이 형님 두 달 벌면 되는 돈이네요. 오늘 다들 컨셉 제대로 잡으셨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플 더 테라스 차성원 대표라고 합니다. 요식업이라고 대형 라운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팀원들 이제 안 사가. 그 사람들 매입이 너무 많으니까 놀 데가 없어서 안 사가. 나 알맹이만 사가 좋은 거. 그래서 오늘 괴롭힐 사람 두 명 있어요. 두 명. 피플 뭘 괴롭게 와야 너무 맛있는 거 진짜. 한번 진짜 싼 가격으로 한번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 당일 생산 전부 다 야채들 갑자기 많이 길어지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돈보다도 일단 여러 가지 다수의 제품군들 왜냐면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기동님이 하는 일들을 쭉 봤어요. 대표님의 입장에서 기동님을 봤을 때 저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저는 아무튼 겉보기에는 그냥 어린 애 철없는 뭐 유튜브 한다고 깍둑대고 그런 애 같은데 조금만 깊게 보면 기동이는 약간 남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뭘 해도 될 애 같아요. 근데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권기동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예전에 핫도그TV 지금 뭐 체주부만으로도 11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고 한데 사실 웬만한 유튜버면 그냥 그거 채널 운영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이제 언젠가부터 뭐 형 나 뭐 경험제 저 나는 경험제라는 단어도 제한테 처음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 저 새끼 그냥 하던 거나 하지 뭘 짓을 할까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커머스라는 사업을 시작해서 엄청 성장한 게 제 눈에도 보이고 본인도 이제 그려왔던 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러면 한성 대표님 보셨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일정은 뭐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좀 술 먹고 애기 짐 좀 더 하다가 집에 갈 것 같은데요. 대리 불러서. 근데 오늘 제가 하루 쭉 같이 다녀봤잖아요. 네. 진짜 타이트하게 빡세게 사시는데 이렇게까지 매 순간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오늘 하루를 풀로 봤을 때 내일 좀 더 발전되겠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쵸.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저한테는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이 중요하고 근데 그 나은 내일이라는 게 나만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더 뭔가 나은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유의미한 것 같아 진짜 그냥 만약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거나 내 돈이 목적이었으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업의 목적이 돈은 아닌 거예요? 아니 사업의 목적은 돈이죠 사실 근데 돈은 수단이 돼야 되는 거고 저의 개인적인 목적은 늘 제가 하는 생각이지만 크리에이터 그리고 광고 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크리에이터는 돈 받고 아무 책임감 없이 광고주가 원하는 말을 아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광고주가 원하는 말을 그냥 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전혀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결국엔 그 최종 피해는 시청자들한테 다 가는 거고 정말 건전하지 못한 구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지금 자체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게 크리에이터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광고주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시청자들도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결국은 좋은 컨텐츠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 일조를 하고 싶고 그거에 그러면 대표님이 아까 하고 싶다던 유의미한 일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의명분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너무 과장 너무 좀 무겁긴 네. 한데 좋은 영향을 이렇게 그래도 유의미한 곳에 끼치고 싶은 게 제 목표고 열심히 성장하자 뭔가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냥 절 보고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안 느껴졌으면 좋겠고 차 공개도 하고 막 이런 거 한 게 매출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안 하고 회사 직원들한테도 안 하는데 어쨌든 했잖아요 근데 그 한 게 저에 대한 자랑이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어필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얘도 이 정도 하는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면 어느 순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그 건전하고 재밌는 경쟁을 막 다 같이 하는 구조였으면 좋겠어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